네, 오늘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품을 또 준비하고 있네요. 자, 요 같은 게 AVA G1 스피커인데 저희가 달아서 앞전에 테스트를 해본 경우가 상당히 음질이 좋았습니다. AVA G1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잘 만들었고요.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G1에 들어있는 트위터 자체가 모드로 두 가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. 챔버가 알루미늄 되어 있고, 알루미늄에서 분리를 하게 되면 어떤 차라도 다 트위터 안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작업할 수 있어요. 글루건을 덕지덕지 안 쏴도 순정 트위터 구멍에 그냥 쏙 들어가기 때문에 작업하기 상당히 좋고, 음질은 아마 들어보시면 아마 좀 이따가 음악 한곡 나올 텐데요. 조금 박진감 넘치는 거, 예, 그 정도로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. 저희가 파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스라는데, 이 AVA G1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오시면 작업이 가능하고요. 항상 그 다른 제품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오시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, 예, 그 점부터 참고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방음과 AVA G1, 네, 자그나무 이렇게 만남이 또 있습니다. 이렇게 또 만나야 소리 잘 나오고 했죠. 데크는 홀라당 다 뜯었습니다. 이게 AVN 인자인데, 예, 배선 세 가지 찾고 한 개는 또 깔고 그렇게 또 작업을 진행했고요. 요 차가 아주 좋은 차입니다. 멋진 차, 타락한. 이 차하고 받치면 거의 중경상입니다. 중경상. 철판 뜯어보니까 장난 아니고 두껍습니다. 와, 놀라겠네요. 자, 이렇게도 작업을 다 진행을 했고요. 아마 또 작업을 더 해야 됩니다. 아직까지는 방암하고 이제 스피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 조립하고, 또 캐누 데크 이 하나만 달아보겠습니다. 부위 작업을 다 했는데요. 순정하고 동일하게 딱 이렇게 갈아서, 예, 제가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, 예, 아주 깔끔하게. 그 다음에 AVA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요 브라켓이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. 따로 분리가 되고, 또요 그대로 꼽을 수도 있고요. 예, 그 장점이 저희가 좋기 때문에 아마 또 점수가 많이 받지 않나 싶네요. 예, 요것도 요런 식으로 잭바이잭으로 만들어서 다 완벽하게 됐고요. 그 다음에 앞에 보면 거의 순정과 동일하게 잘라 맞춰서 하나의 터걸이 하나, 이성가리 하나 없이 다 이렇게, 예, 틈이 보이지 않게끔 다 갈아서 제가 만들었어요.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성이 좀 모여서 또 사운드가 그렇게 만들어지겠죠.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모여서 또 노하우가 되는 겁니다. 예, 서브우퍼 같은 경우인데 저희가 가게 있던 거 중고로 또 그렇게 작업했고요. 앰프 같은 경우도 이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. 일단 차에는 우퍼나 앰프가 들어가줘야만이 그러다 뭔가 박진감 넘치는 아주 단단한 소리를 만들 수 있겠죠. 그래서 고객분들이 그걸 또 원해서 제가 그렇게 또 오늘 하나 또 만들어 봤습니다. 예,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제 모든 작업 다 끝났고요. 사운드만 남겨놓고 있는데, 사운드는, 예, 사무실 테스트를 해보니까 상당히 잘 나옵니다. 자, 그렇습니다. 순정하고 동일하게 거의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. 요거는 안 보이네요. 자, 요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맞춰놨고요. 사운드는 아주 좋게 나오는 것 같네요. 들어봅시다. 네, 자동은 테라칸이고요. 요번 또 튜닝을 다 완벽했습니다. 그 다음에 아마 튜닝 자체를 놓고 보면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보이는데, 뭐 장비라든지 이런 걸로도 되고, 또 튜닝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죠. 근데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고객분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저희들이 추구합니다. 장비를 대고 이렇게 맞춘다, 저렇게 맞춘다는 뭐 그런 설명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결과물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그 투니하는 과정은 고객분들이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겠죠. 왜냐면 고객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내 차에서 음악만 잘 나오면 된다라고 하는 주관이지, 이렇게 투닝합니다, 저렇게 투닝합니다 설명은 그거는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는 그런 화면 안 띄웁니다. 띄울 필요가 없겠죠. 왜냐면은 고객분들이 중요시하는 거는 내 차에서 음악이 얼만큼 잘 나오는데, 내가 이렇게 튜닝합니다, 이렇게 저렇게 튜닝합니다, 이거는 진짜 아무 의미 없는, 쓸데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안 찍습니다. 따로 찍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. 그 시간에
좀 더 정밀하게 이제 작업을 해드리고 투명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.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. 저희가 그 장비를 대고 할 때는 크로스오버 주파수라든지 이런 게 다 차에 들어가서 음악을 들어보고 정말 완벽하다 싶을 때 EQ라든지 이런 걸 다 손을 댑니다.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. 해보니까.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각지에서 또 많이 내려오시거든요. 그 저희가 가장 점수를 많이 받는 이유가 결과물에 중시한다는 겁니다. 결과물이 상당히 중요하겠죠. 예, 그 점을 또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